네,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축구에 대한 호기심 천국 같은 프로그램, 네, 알려드릴 팟캐스트입니다. 역시나 오늘 좋은 말씀에네 꿀TV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고 또 찾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골다콘코리아의 팀장 알렉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찾고 또 찾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약간 소개 멘트가 약간 엄영수식 개그입니다. 장르를 다시 탐색합니다. 네, A 대표팀인데 올림픽 대표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. 또 이런 궁금증이 좀 도착을 했습니다. A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되고 또 올림픽 대표팀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두 선수가 없는 경기가 펼쳐지느냐?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 비교해서 다 좀 소집을 하는데 네. 왜 우리나라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없느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일본은 지금 유럽에서 네. 또 A매치를 한다고 하니까 유럽파들 100% 유럽파를 또 모여놨고 네,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. 네, A매치를 좀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A매치 때문에 상대 국가를 또 부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그렇죠.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지금 국가대표팀 그다음에 13세 이하 팀의 친선 매치를 추진을 했고요. 근데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유로파 선수들을 들어오면 또 이제 자가격리 문제. 아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문제들도 있죠. 미리 또 2주 동안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뭐 국가대표 소집을 해서 A매치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분들은 뭐 자가격리와 또 뭐 유럽 내에서는 자가격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고 있고. 예,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독일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독일 국가대표가 이제 독일 가서 이제 A매치를 치르고 다시 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또 리그 경기를 치르고 뭐 그런 게.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약간은 정말 휴식. 휴식이죠. 네, 휴식이죠. 2주간의 휴식이죠. 2주간의 휴식.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. 네.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? 그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, 지금. 네.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. 언제 좀 정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또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그렇죠. 한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 들어간 지가 작년이죠? 작년이죠? 그 브라질전 네, 브라질 그 저기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던 거 네. 그때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대표팀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당연하게 뭐 부상이 있건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A매치 자체가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그 왜냐면 또 마지막 A매치였던 우리 동아시안컵 12월 달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때는 이제 또 국내랑 아시아만 소집을 했죠. 유럽파가 없었기 네. 때문에 한참 시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호랑이 그 유니폼을 입고 태그 딱 적혀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지금 축구팬들 입장에서 아쉽고요. 네,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또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만이라도 좀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이제 뭐 특별 뭐 자가격리 제도나 뭐 그런 면제 같은 제도는 없나요? 지금 다른 종목에 한번 그 선례가 있었는데 네. 테니스의 권순우 선수가 또 유망주죠. 예, 자가격리가 면제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. 예, 그렇지만 테니스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개인 종목이고 그쵸. 물론 이제 뭐 코치가 있고 감독 선생님이 계시고 다 할 테지만 어쨌든 개인 종목이라는 특수성과 뭐 체육회 그리고 뭐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이제 각국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각국의 영사관 등등 정말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.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단이 이동하면 23명 선수단 뭐 맥스 한 20명은 이동을 같이 하고 코칭 스태프까지 하면은 한 30명 이상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 선수 모두에게 뭔가 이제 자가격리 면제를 부여한다는 거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당연히 그래도. 조심하겠지만 뭔가 좀 이제 협조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잠깐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 네. 그 일본은 말이죠. 유럽에서 지금 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와 네. 네덜란드에서 치는 선수를 해요. 유럽파만 전원 부른다는 건데 어허 인원이 다 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네. 유럽파만 소집한다고 했을 때 유럽파 및 중동파까지 소집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유럽 진출에 성공한 뭐 러시아에 있는 황인범이라든지 그렇죠. 뭐 중동에 진출한 뭐 김진수 뭐 남태희 뭐 이번에 또 벨기에 간 뭐 네. 이재익 뭐 이런 선수 다 있잖아요. 다 우리나라 선수도 또 갑자기 골키퍼들도 좀 유럽 진출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예전에 그 또 있었지 않습니까? 그 권정혁 선수. 스위스. 핀란드. 핀란드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, 네. 네. 하루빨리 대표팀. 일본 가와구치가 유럽에서 뛰었잖아. 네, 벨기에. 이병헌을 닮았으면 내가. 잘생겼죠. 가와구치 잘생겼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기성용, 김강현. 장르를 다시 탐색합니다.
이렇게 현장에서 또 경기를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